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어학원에서 GRE 라이딩 강의하는 이정현입니다. 오늘은 argument 토픽에 있어서 어떠한 논리적 기재들을 활용해서 argue task를 논박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gument 토픽을 분석을 하실 때는요, 여러 가지 논박의 기재들을 활용하게 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고 대표적으로 논박에 쓰이는 기재 중에 하나가 survey나 study 혹은 report에서의 샘플 구성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요 논박은요, survey가 실행이 되었을 때요, When a survey was taken, 저자가 will try to apply the same answer taken from this survey. survey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요. 어디에다가 적용하려고 들 거냐면요. to a larger group, 즉 일반 보편 인구에게 적용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인구를 가지고 서베이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서베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 시민에게 적용을 하려고 든다거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을 하려고 든다거나 아니면 미국 국민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서베이 결과라는 것이요. 이 서베이를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일반 보편화를 할수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때도 역시 존재하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오늘은요. 이 서베이의 결과를 일반 보편 인구에게 적용하려고 들때 서베이의 대표성을 점검하는 방법, 즉이 해당 서베이의 generalization, 일반 보편적인 성질이 있는가, generalization이 가능한가, 혹은 applicability,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이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서베이의 applicability 적용 가능성을 점검을 하실 때는요, 서베이 샘플의 사이즈를 점검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리가 서베이나 스터디에 있어서 샘플 사이즈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샘플 그럴 때는 스터디로 치면은 스터디의 파티시펀츠가 될 것이고요, 서베이로 친다면 서베이의 응답자들 리스펀던트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해당 서베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부족할 경우에 샘플 사이즈에 오류가 나게 되는 건데요. It is committed when the author draws a conclusion about a population. 일반 보편 인구에 대한 일반의 generalization, 일반화된 결론을 낼 건데,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냈어요? 이 respondent 그룹이 not large enough, 즉 survey respondent라던가 study participants들이요, 숫자가 너무 작을 때는 일반화된 성질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일반화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특정 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럴 때는요, sample size might have been inadequate. 숫자가 불충분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활용하시던가, 아니면 sample size might have not been sufficient enough. sample size가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활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샘플 사이즈를 논박을 하실 때는요, 조동사 표현을 활용해 주시고요. 너무 assertive language 혹은 너무나도 확정적인 언어는 피해 주실 것 조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서베이의 대표성을 점검할 때 샘플 사이즈를 점검하시는 거는요. 서베이 리스펀던트들의 숫자가 충분히 큰가 아니면 너무 적은 숫자인가를 판단을 하시게 될 텐데 그에 비해서 샘플의 퀄리티라는 것은요. 이것은 샘플 바이어스를 점검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샘플 사이즈는 숫자를 세보면 되지만 그러면은 이 샘플들의 바이어스는 어떻게 점검을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study participants들이라던가 survey의 respondent들이요. 어떠할 경우가 있냐면 굉장히 공통된 성질을 띨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통된 성질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이지 바이어스가 걸린다라고 하면 특정 에이지 그룹으로 서베이 리스펀던트들이 몰린 경우고요. 혹은 예를 들어서 젠더 바이어스가 생겼다라고 하면 female 그룹이든 male 그룹이든 이 리스펀던트들의 그룹에 성비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린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이 특별한 성질의 공통의 성질이요. 이 outcome of the survey, survey의 결과를 결정적으로 커다랗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보편적인 인구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보기가 어렵고요. 그에 비해서 bias가 잡힌 아주 특정한 성질을 가진 편견이 들어간 인구의 특정한 의견이다라고 점검을 하시게 될 거예요. 즉, sample bias의 오류는요, is committed when the author draws a conclusion concerning a population based on a biased sample. 자, biased sample을 근거로 일종의 일반 보편화를 냈다라는 건데요. 그러할 경우에는 샘플링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어떠한 오류가 잡히게 되나요? 이제 이 그룹 사이에 strong prevalence라던가 strong preference가 잡히게 되겠죠. survey 결과를 알아보기 이전부터 이미 특정 survey에 대해서 overly positive한 태도라던가 overly negative한 태도를 갖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샘플 오류를 biased statistics라던가 아니면은 일정한 태도가 이미 loaded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oaded sample 혹은 prejudiced 이미 편견이 들어간 샘플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렇게 bias가 들어간 샘플링이 아니고요. 어떠한 샘플이 필요할까요? 우리로서는 요 이제 샘플링을 구성할 때는요. 랜덤 이너프한 샘플링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골고루 샘플, 즉 서베이 리스폰스들이 섞여야 하냐면요. To reflect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general tendency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혹은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random enough한 샘플을 골고루 구성해 주어야 한다 되겠습니다. 샘플 구성의 오류에 대한 예제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In a recent survey conducted by Computer Weekly, Computer Weekly라는 곳에서 이 매거진 이름인데요. 여기서 이제 survey를 최근에 돌렸는데 regarding its subscribers들이니까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survey 결과입니다. 여기서 93% of the respondents들이요 indicated that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Computer Weekly is the best computing magazine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걸 보더니 저자가 This survey clearly shows that Computer Weekly is the best computing journal available. Computer Weekly가요. 가장 좋은 컴퓨터 저널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됐어요.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최종 결론은 마지막에 정확히 나왔죠. Computer Weekly가 is the best magazine인 것 같다. 임에 확실하다. 여기에 대한 저자의 supporting evidence, 뒷받침 근거는요. 이 survey conducted by Computer Weekly를 보니까 이 결과가요. 93% of the respondents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Computer Weekly가 가장 좋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given condition fact예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저자의 unstated assumption은요, 저자는 이 survey 결과가 must be credible enough, 충분히 믿을만하다,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To draw a conclusion for the larger population.
지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는 요 respondent group인데요. 요 사람들의 대답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커스터머들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추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alternative explanation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저자가 assume하는 바대로 이 survey 결과가 valid enough,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number of respondents, 즉, sample size가요, may have not been sufficient enough. 일단, survey respondents가요, 충분치 아니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93%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Of total respondents가 중요한 거예요. 이 total respondents들이 몇 명이냐, 이게 10명인지 아니면 이게 100명인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tal number of respondents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 sample size가 모자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sample size 일단 논박했고요. 게다가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어떠한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냐면요. 이 respondents들은 이미 그룹이 어느 그룹이에요? subscriber들,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already had a strong preference towards Computer Weekly. 이 특정 매거진에 대한 overly positive한 태도를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요. 컴퓨터 위클리가 일반적인 독자들도 가장 좋은 매거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 결론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되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최종 논박 리버털은요. 컴퓨터 위클리가 may not입니다. 여기서 is not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충분한 근거를 주지 못한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만 제시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도 정확한 근거를 아직 갖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만 시사해 주셔야 되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논박을 할수 있겠습니다. 즉, 샘플 대표성의 논박을 한다는 것은요, 샘플 사이즈가 부족할 가능성도 있고, 혹은 샘플의 퀄리티 자체가 바이어스 한쪽으로 편향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요, 대표성이 없을 가능성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활용하고 있는 이 서베이 결과나 스터디 결과에 대표성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저자의 conclusion, 최종 주장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저자는 이 서베이 결과를 가지고 일반 보편 인구에게 적용하려고 드는데 그 적용 혹은 이러한 일반화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저자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